안녕하세요. 생각 영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영어로 생각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영어로 생각하기라는 책입니다. 모든 모국어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영어 역시 영어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영어로 말하고 써야 하며 영어를 듣거나 읽으면 상황을 연상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왜 영어를 못할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있을 때 한국어를 먼저 떠올리고 영작을 하고 영어를 들으면 그것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을 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한국어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작과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는 법으로 그대로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했었던 방법이죠. 상황을 한국어로 표현했고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표현하는지 그것을 학습할 것이고 그 학습 방법의 가장 큰 요점은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영어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상황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말하는 사람은 I죠. 이 과목은 English라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study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듯이 영어는 I study English 하고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나, 다음에 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나오는데 이것이 나 영어 공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이라는 조사가 들어가고 나의 경우도 나는이라고 바뀌죠. 공부하다도 역시 공부한다라고 바뀝니다. 변화가 있죠. 그리고 구조를 봐도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면서 거꾸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말하는 영어가 쉬울까요? 아니면 거꾸로 말하는 한국어가 쉬울까요? 우리는 보통 영어가 거꾸로 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놓고 보니 영어가 순서대로 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더 쉽겠죠. 영어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운다고 했을 때 영어가 훨씬 더 쉬운 언어이며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단어의 개수도 살펴볼까요? 영어는 지금 3개를 썼습니다. 우리말은 나와 영어 공부하다. 기본 3개를, 는 이런 조서가 들어가서 5개의 변화형이 있죠. 5개 반입니다. 그러면 3개를 쓰는 게 쉬울까요? 5개 반을 쓰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3개를 쓰는 게더 쉽겠죠. 그래서 영어 순서로 보나 단어수로 보나 영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이냐 생각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고, 생각은 주관적인 것이죠. I study English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고, 남들이 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 되는 것이죠. I will study English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만의 생각입니다. 사실로 일어나지가 않았죠. 나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것이 실현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이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만의 것, 주관과 듣는 사람의 것, 객관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영어의 그 기본 문법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법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법에까지도 변함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객관과 주관을 구별하고 객관적인 것부터 말하는 데 반해서 한국어는 객관과 주관의 구별이 좀 모호하고 그 순서도 주관적인 것부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화는 말하는 I와 듣는 you 사이에 일어나는데, 영어에서의 you는 너가 아니라 너희들도 됩니다. 듣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스피커라고 하고, 청자는 듣는 사람으로 리스너라고 합니다. 자, 둘 이상이 필요하니까 수로는 복수이고, 양쪽 다 맞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이고, 그걸 객관이라고 합니다. 스피커 혼자, 화자 혼자일 때는 only I라고 할수 있겠죠. 이때는 복수가 아니니까 단수이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고,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좀더 알아볼까요? 자, 바닥에서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외국 사람들은 침대 생활을 많이 하죠. 자, 영어 순서로 I sleep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on the floor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줘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바닥에서 잠을 잔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말식으로 I on the floor 하면 무슨 말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I sleep이라는 두 가지 단어만 말해도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바닥에서 공부한다는 것인지, 밥을 먹는다는 것인지, TV 본다는 것인지, 잠잔다는 것인지, 숙제한다는 것인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I cook 하면 상황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하는구나 알수 있는데 우리말식으로 하면 I breakfast 하면서 밥을 아침 식사를 먹는지 만드는지 걸렀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좀더 문장이 길어진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아까 했던 I study English입니다. 어디서 할까요?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네요. 그리고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여기 S가 빠졌네요. On Sundays라고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I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on Sundays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말은 I study English가 아니고 I부터 말한 다음에 나부터 말한 다음에 일요일이 제일 먼저 옵니다.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영어를 공부한다 하고 완전히 거꾸로 오죠. 그래서 I study English라고 했을 때는 영작 번역이 그나마 수월합니다. 짧으니까 수월하죠. 근데 문장이 이 정도 길어지면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왕초보 수준 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런 문장 말하러 가면 보통 I 다음에 Sunday 오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어순의 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하니까 I 다음에 당연히 Sunday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영어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영어는 객관적인 거, 우리말은 주관적인 거부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객관적인 것 중에 더 중요한 거. Study English라는 거와 In the Library 둘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긴 도서관이고 누가 봐도 공부하는 모습이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도서관이냐 공부하는 상황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럴 때더 중요한 것인 Study English를 먼저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in the library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을 비교했을 때 공간은 객관적이고 시간은 주관적이죠.
우리가 잠자다 일어났을 때, 좀 어두워요. 시계를 안 봤어요. 몇 시인지 알수 있나요? 모르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영어는 객관적인 공간부터 쓰고, 주관적인 시간은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주관적인부터 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먼저 오는 것이죠. 자, 개가 소녀를 물고 있다. 말이 되죠. 소녀를 개가 물고 있다. 말이 됩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A dog is biting Mary. 개가 메리를 물고 있다. Mary is biting a dog. 메리가 개를 물고 있다. 라고 바꾸면 말이 전혀 달라지죠. 그림처럼 됩니다. A dog is biting Mary가 되고, Mary is biting a dog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쓰기 때문에 앞에 나온 것이 항상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Mary가 이제 objective, 객관적인 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subjective라고, 주어는 subjective라고 하고, 목적어라고 배운 것은 objective라고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제 객관적인 게 되는 거죠.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는 게 영어니까요. 근데 우리말은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라는 게 있어서 순서를 바꿔도 주격조사에 있는 게 주어가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먼저 나오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항상 주어부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 중요한 것부터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주어보다 먼저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말처럼 시간을 먼저 말할 수가 있는데 주어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his Saturday, I'm going to the movies with Dominic. 이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중요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My girlfriend and I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어가 두 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 문장이었다면 I am going to the movies with my girlfriend라고 나올 것입니다. With my girlfriend에서 my girlfriend가 중요하면 맨 앞으로 와서 my girlfriend and I가 됩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면 in the library 하고 콤마가 지금 빠졌네요. I study English가 되는 것이고 장소와 사람이 중요하다면 in the library, Jane and I studied English가 됩니다. 이러한 어순의 차이 외에도 영어와 우리말은 시제, 명사의 소개념, 그리고 표현법의 차이 때문에 우리말 생각하고 영어하면 콩글리시가 됩니다. 한국적인 영어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식료품 사러 왔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I'm here to buy some groceries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왔어 라고 합니다. 왔다. 그럼 이거는 come이라고 배웠죠? 왔다니까 과거로 써서 came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I'm here 라고 말을 하죠. 난 여기 있어. 왜 있어요? To buy some groceries. 식료품 가게에 있는데 here는 식료품 가게죠. 뭐 일반 슈퍼마켓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식료품 사러 왔어. 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휴가 갔어. 가다는 go라고 배웠죠? 과거니까 이제 went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he's on vacation 이라고 말을 하죠. go를 안 썼습니다. he's on vacation.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heading? head는 머리라고 배웠는데 또 가다라고 번역이 되죠. 저도 여기가 초행이네요. I'm a stranger here. stranger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초행이라고 되죠. 우리 해야죠. We are history. history는 지나간 이야기죠. 역사라는 게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이미 지난 이야기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어져라고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법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 암기에서 단어 나열한다고 영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파악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가 쉬워지죠. 자, 어순의 차이가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름하고 주소가 있죠.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What's her name? Her name is Jisoo. 우리말은 성부터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성이 뒤에 오기 때문에 last name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은 앞에 오기 때문에 first na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처럼 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수백만 명이 있죠. 그럼 이라고 말했을 때는 듣는 사람은 수백만 명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한 사람으로 특정이 되죠. 근데 영어에서는 지수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라는 한 명이 딱 특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라고 말하면서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핵심적인 것부터 말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 말할 때 우리말은 큰 것부터 말하죠. 대한민국 서울시 신문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영어에는 가장 작은 번지수부터 말을 하죠.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빠른데 언어라는 거는 옛날에 나왔고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주로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동네에서 말할 때는 번지수가 훨씬 더 알아듣기 빠른 것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영어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말 생각하고 영어로 하는 영작이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생각하는 법이 필요하고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냐 생각이냐의 구분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계속 보실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